라인 부분 중에서 제1사분면에 있는 넓이를 S1이라고 했습니다. 자, S1은 그러면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왜?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의 X좌표만 알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직선이 곡선 위에 있죠. 그래서 직선 빼기 곡선 정적분해주면 S1은 구할 수 있어요. S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S2가 문제입니다. S2는요. AB와 곡선 Y는 X제곱, AX제곱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예요. 자, 여러분 S2만 한번 바라보세요. S2는 정적분으로 지금 나타내서 해결하기가 조금은 불편하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X제곱을 적분한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다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해줘야 돼요. 계산을 했을 때 정적분으로 계산하기 훨씬 편리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 S1입니다. 자, 그럼 S1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계속 사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쳐다보세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S2는 삼각형이 있네요.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얼마만큼을 S1만큼을 빼주면 S2가 되겠죠. 그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S1을 구하는 게 핵심이겠구나. 이 문제의 기본은 S1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S2라는 것은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이죠. 즉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빼기 S1이라고요. 사라지죠? 따라서 S2는 3 빼기 S1이다 라는 것까지 그림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돼요. 자, 따라서 S2는 3 빼기 S1이래요. 그럼 비례식 계산할 수 있죠. 내항, 외항. 그러면 3S1은 곱하면 39, 곱하면 빼기 13S1. S1끼리 모으면 16S1은 39. 따라서 S1은 16분의 39라는 것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S1의 넓이를 찾아냈어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를 구하는 문제예요? 상수 A의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쉽게도 AX제곱의 A가 미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S1의 넓이를 알아냈으니까 이제 S1을 이용해서 A를 찾아내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우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직선 빼기 곡선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봤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봤더니 X절편이 2, Y절편이 3이에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 2분의 X, Y절편 3분의 Y는 1. 선생님 이거 왜 그렇게 돼요? 선생님 이따가 설명 따로 해드릴게요. 항상 X절편과 Y절편이 있을 때는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에요. 그랬을 때 Y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X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3을 곱하면 더하기 3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원래대로 하면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X를 구해야 돼요. 근데 미지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가 너무 난해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P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P라는 것은 결국 이 P는 원래 어디서 나옵니까? 직선과 곡선이 만난다. 만났죠. 의 X가 P라는 거죠. 즉 AP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P 플러스 3을 만족하는 P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S1의 넓이 이용할게요. S1이라는 건 0에서부터 P까지를 적분하면 돼요. 누가 위에 있어요? 직선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에서 곡선 AX 제곱을 빼죠. 그랬더니 아까 넓이가 얼마였습니까? S1 16분의 39였어요.
자, 그러면 적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AX 세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 플러스 3X를 0에서부터 P까지예요. X 대신에 P 대입하면 마이너스 3 AP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3P 제곱 플러스 3P 0 대입하면 0이니까 이렇게 되죠. 넓이가 16분의 39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 이것도 좀 복잡해. 뭐 때문에 복잡합니까? 미지수, 아 문자가 두 개 있어서 복잡해요. 그래서 봤더니 AP 제곱이 이렇게 쓸 수 있어. 어 여기 보니까 AP 제곱 들어있죠. 다시 마이너스 3분의 AP 세제곱에서 AP 제곱 사용할 수 있으니까 AP 제곱만큼 뺄게요. 그럼 얼마 남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P가 남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런데 AP 제곱 대신에 이만큼 다시 넣어줄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P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분의 P 이거 계산해서 이만큼 대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더 쓸게요.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3, 3 사라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2분의 P 제곱이죠. 두 개 만나면 3, 3 사라져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분의 3P 제곱 플러스 3P. 이렇게 P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4분의 2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P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P 플러스 3P, 2P죠. 했더니만 얼마가 나왔다? 16분의 39. 이제 16을 양변에 곱할게요. 마이너스 4P 제곱 플러스 32P는 39. 따라서 한쪽으로 모을까요? 4P 제곱 마이너스 32P. 플러스 39는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인수분해하면 되죠? 자, 인수분해하면 2이네요. 4니까 2, 2. 그 다음에 32를 만들어내야 돼요. 33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33 하면 26, 6이죠. 32가 나왔어요. 즉, 2p 빼기 3. 2p 빼기 13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즉, p는 2분의 3 또는 p는 2분의 13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여러분, p가 뭐였게? 그림으로 가볼게요. 교점이에요. 교점인데 2보다 작죠? 교점이 2보다 작아요? 근데 p가 지금 2개였습니다. 얼마? 2분의 3 또는 2분의 13. 2가 넘어가죠. 따라서 p는 얼마다? 2분의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표는 뭐였게요? A였습니다. 그러면 A가 들어있는 식을 찾아야 되겠죠. P를 이용해야 되니까 A와 P가 들어있는 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P 대신에 2분의 3 대입할게요.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P 대신에 2분의 3을 대입하면 제곱하면 4분의 9A는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3이죠. 9분의 4 양변에 곱해버릴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이고요. 3 곱하기 9분의 4가 돼서 3분의 4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A값은 얼마? 3분의 1이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에 있었네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A값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S2와 S1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집중해서 문제를 풀까요? 여러분이 S2를 풀려고 했으면 이 문제 절대 안 풀리죠. 정적분의 기본적인 개념 성질은 항상 뭐예요? 직선, 이렇게 Y는 Y, X축, Y축 다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가 핵심이에요. 항상 위에서 아래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교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눈에 확 들어와야 될 부분은 S1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S2는 당연히
S1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만약에 포커스를 S2에 맞춘 학생은요, 이제 막 산으로 가는 거죠, 문제가. 그거 기억하세요. 정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위에서 아래 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S1이 넓이가 바로 나오죠. S1의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 교점이 미지수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가 P라고 놓고 풀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거 X절편, Y절편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 이따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어요. 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일 때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조금 기계적으로 바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느냐. X절편이 A라는 건 A, 0을 지난다는 뜻이고요. Y절편이 B라는 건 0, B를 지난다는 뜻이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 y-0은 x의 증가량, a 빼기 0분의 y의 증가량, 0 빼기 b죠. 이게 뭐예요? 기울기에 x 빼기 x좌표 a입니다. 즉, y는 a분의 마이너스 b의 x-a죠. 즉, 그대로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a분의 bx 두 개 곱하면 뭐예요? 플러스 B예요. 한쪽으로 모으겠습니다. 한쪽으로 모으면 A분의 BX 더하기 Y는 B죠. 여기까지 왔죠? 양변을 B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B 사라져서 A분의 X, B로 나누면 B분의 Y, B로 나누면 1. 그래서 이런 외우기 쉬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곳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X절편, Y절편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 이거는 그래프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모양이잖아요, 이 직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런 이걸 알고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21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충분히 수능형 문항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단답형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단답형 문항이죠.